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4.15 총선이 6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는 50살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민주당에 가입됐다며 당비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입당 원서를 쓴 적이 없었던 A씨의 부인은 불법 당원 모집을 의심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던 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낸 겁니다. 당원서 유저라든가 A씨용 정보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되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엄격하게 저도 법적으로. 광주 광산갑 지역에서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민주당에 가입됐다는 항의와 주소지가 다르게 가입됐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광주시당이 광산갑 지역의 권리당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 차원에서 지역 권리당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7월까지 신규로 모집된 광산갑 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 대리 접수된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광주 광산갑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소지가 중복된 당원들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사전조사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당원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7, 8명의 당원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당은 한 달 안에 서류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불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이틀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 감사를 지시한 정종재 행정부 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교도관이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는데도 교도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교도소입니다. 수용자 영치금 3억 3천만 원이 깜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 8월 초 확인됐습니다. 영치금 관리를 새로 맡은 교도관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목포교도소는 자체 조사 후 전임 영치금 담당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을 빼돌리고 전산 시스템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영치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저희들은 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임의로 결정도 못 드리고. A씨가 영치금을 빼돌린 것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등 교도소 영치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목포교도소 영치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언제나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처럼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기 작성 방식의 영치금 일개표를 전산 시스템에 의한 자동 생성 방식으로 바꾸는 등 영치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향토문화 발전과 전승을 위해 설립된 전남의 한 문화원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9년 동안 연임했던 전 원장이 작고한 뒤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선임되자 시민단체들이 부부 세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차기 원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불거진 건 지난 7월. 2010년부터 연임했던 전임 원장이 최근 별세한 뒤
그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추대되자 깜깜이 운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세워진 문화원이 사유화된 상황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용히 지내자 알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마음에 들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고. 문화원장의 그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그 전임 그 이사들이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반발을 못하고 문제제기를 못하고 그들을 이어온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역시 가족 세습이나 마찬가지라며 문화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원장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해왔고 국고 20억을 받아 매입한 건물로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 사업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사들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적합한 원장을 다시 추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내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안 되면 문화원장직 무효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원 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원장을 선출했다며 원장의 자질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생이 없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도 하지만은 하고 싶다는 사람은 하라고 주고 싶어요. 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이사님들이 나선 거예요. 순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지역 사회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순천시는 문화원 정관과 운영상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시공사 선정이 늦어진 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 공사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각 공구별로 우선 시공 구간을 정해 주요 거점보다는 교통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로를 확보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 체계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소득 최상위권 0.1%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0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민 146만여 명의 상위 0.1%인 1,460명의 소득은 평균 3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 35억 6천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하위 10%와의 소득 격차도 2,4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광주를 떠나는 학생이 광주로 오는 학생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광주 지역의 중3 학생은 520명으로 광주로 유입된 학생 182명보다 많았습니다. 광주를 떠난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했지만 특화고에 진출한 학생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남이 2,840명으로 15.2%, 광주가 2,104명으로 1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 2위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 12.8%를 2%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기간제 교사 증가율 역시 2015년과 비교하면 전남은 6.1%포인트, 광주는 4.9%포인트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 2.8%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광주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무등산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현상 공모를 통해 결정된 무등의 빛이라는 관문형 폴리 공사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될 4차 폴리는 무등산의 4계 등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스테인리스 픽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로 31억 원이 투자되는 4차 폴리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인코어드가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팀을 구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모포럼을 개최하는 등 AI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 개선 작업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송정동 영광통 사거리 등 한 해 5건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도로 13곳에 차로를 조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진로 일부 구간은 중앙분리대 교체 작업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전통시장과 고시원, 방탈출 카페 등 화재 취약시설 60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전문가와 시민 관찰단 등이 참여해 방탈출 카페 13곳과 규모가 큰 코인 노래방, 고시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의 학교 10곳 가운데 8곳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광주의 학교 325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4%인 7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별로 편차가 커서 유치원 설치율은 91%에 달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6%, 18%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119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조례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